상하이 하셨습니까? 상추 여러분들,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잠깐만.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DC 피규어 해볼 건데요. 저스티스 리그 히어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택티컬 스투 버전,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스티스 리그 버전 원더우먼을 보여드리면서 마더박스를 보여드렸고요. 요 녀석들 둘 다 마더박스가 들어있어서 일단은 3마더박스 완성입니다. DC EU에서는 인피니티 건틀렛 느낌이에요. 마더박스를 모으기 위해서 요 친구는 따로 디럭스 버전을 가지 않아도 마더박스가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요 친구는 디럭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럭스 버전에만 마더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가격대는 아쿠아맨 268,000원, 그리고 얘는 일반 버전 마더박스가 없는 건 한 29만원대였던 것 같고, 마더박스가 있는 건 더 비쌉니다. 3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한간에는 마더박스만 뭐 한 10만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3마더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엄청 고민되는데 아쿠아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아쿠아맨 특유의 그 녹색 박스 아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쿠아맨이 이렇게 반짝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모모아의 얼굴 이렇게 보이고요. 창이 하나 보이죠? 아쿠아맨 단독 영화 버전이랑 또 다른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쿠아맨 써있고 뒤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쿠아맨 마크가 되어 있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크답니다. 아쿠아맨 자체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반영을 해준 것 같고요. 저스티스 리그라고 써있고 이렇게 별 이렇게 돼 있죠. 얘도 열어보면 까만 박스에 녹색 되어 있고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창이 하나 얼마나 큰지 대각선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야, 큽니다. 큽니다. 거대합니다. 얘 되게 큰데? 엄청 큰데요? 얼른 벗겨서 보여드릴게요. 와, 오호. 어이가 없지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론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 여러분,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 되겠습니다. 얼굴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쿠아맨 특유의 보로 눈이 제대로 표현은 되어 있고, 얼굴 여기 턱 부분이 조금 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옆모습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옆에는 이렇게 보면 잘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헤어예요. 플라스틱 헤어. 요 안쪽은 딱딱해 보이지만 그냥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옷이 입혀져 있어서 좀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스티스 리그 유니폼 자체가 DC 팬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디자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DC 코믹스의 아쿠아맨 옷은 위에는 금색, 밑에는 녹색 뭐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아쿠아맨 단독 영화에서도 나중에는 그 의상을 입게 되는데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쿠아맨 벨트가 뒤에도 아쿠아맨, 앞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가슴도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왠지 모를 수염 자체나 이런 부분이 멀리서 보면 닮았어요. 예.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가동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가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어깨 관절이 좀 더 많이 움직이라고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느낌인데, 견관절 올라가고 주관절도 이 정도 구부려집니다. 앞으로도, 오, 앞으로 위로 다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가 이만큼 된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뒤로도 이렇게 젖힐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팔 가동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벌려짐은 요 정도, 뒤쪽은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는 요 정도의 구부림, 가슴만 움직여지고요. 허리는 통짜입니다. 앉기가 안 된다. 넘어간다. 앉으면 넘어간다. 앉을 수가 없다. 무릎 가동은 홀짝 뛸 수 있게 이런 식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액션 피규어다운 다리 관절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펼친 손 한 쌍이 있고요. 창이라든지 무기를 들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이, 그리고 창인데요. 엄청 큽니다. 창 여기 안 들어갈 정도로, 이만큼 떠야 들어갈 정도로. 삼지창이 아니고 지금 오지창입니다. 오지창. 영화 스포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랑 아쿠아맨이랑, 아쿠아맨 단독 영화 버전은
이거는 27만 2천 원에 발매가 됐는데 그 녀석은 이게 삼지창, 넵튠의 삼지창이라고도 하고 영화상에서는 포세이돈의 삼지창 금색으로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손을 한번 바꿔 껴서 접어볼게요. 얘는 또 삼지창을 들어줘야 또 카리스마 와방이지 않겠습니까? 아, 전시했을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멋있죠. 포징 따로 안 했어요. 저스티스 리그 때만 해도 약간 아쿠아맨이 좀 어색하고 내가 아는 그런 히어로다라고는 좀 안 느껴졌었는데 아쿠아맨 때 사실 많이 또 회복을 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제가 스탠드도 안 꺼내놓고 했네요. 스탠드도 역시 저스티스 리그 나왔던 스탠드입니다. 사실 뭐 포징 실력이 형편없지만 요즘에 많이들 좋게 봐주셔가지고 포징은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너무 과해도 안 예뻐. 살짝 요런 느낌 어떻습니까? 아쿠아맨 보여드려봤고, 아우, 제일 중요한 요 녀석으로 안 보여드렸네요. 아틀란티스에 있는 마더박스 되겠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왜 모은다고. 내가 원더우먼과 배트맨 택티컬 수트 버전에는 디럭스 버전에만 있기 때문에 아, 좀 힘들었는데. 이어서 배트맨 택티컬 수트 버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입니다. 박스는 요런 식으로 역시 저스티스 리그에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고 푸른빛 청색 계열이고요. 약간 이게 처음에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벗겨지면 안 살 거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벗겨지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배트맨은 이렇게 약간 하늘색? 뭐 약간 민트색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문구가 써있고 여기 배트맨의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이지만 뭐 배드시 버전이랑 거의 동일한 수트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녀석의 이제 저스티스 리그 버전이 이제 또 나와요. 근데 DC가 사실 마블 엔드게임에 밀려서 전체적으로 좀 출시가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택티컬 수트 버전 말고 일반 버전을 기다리느냐. 벤 애플렉의 헤드가 그 친구에게는 들어있고 이 친구에게는 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에 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 초에 일본 갔다가 이거 실물 보고 제가 지렸다는 거 아닙니까? 실물이 엄청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묵직하잖아. 묵직한 게 아니고 망토가 당겨져서 그렇구나. 망토 무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쿠아맨이 약간 플라스틱 조형 느낌이라면 이거는 안에가 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우와, 와, 망토 어마무시하고요. 역시 배트맨 나온 망토다. 망토가 이렇게 좀 크고 대신에 와이어는 따로 들어있진 않네요. 여러분들 혹시 저스티스 리그를 보셨다면 이 수트는 마지막에 스테판 울프와 파라데몬과 결전을 앞두고 입는 수트 되겠습니다. 일반 수트에 방탄복들이 좀 첨가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망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쵸? 박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좀 많이 해진 느낌?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살짝 또 엉덩이까지 또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하면 등쪽에 이런 등근육 벗길 수도 있나? 여기 지금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우고 나서 등에 막 엄청난 상처들, 멍들이 많이 있으면서 배트맨이지만 브루스 웨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아픔도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쿠아맨이나 사이보그나 플래시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다 초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만 초능력은 리치입니다. 그래서 정의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언맨은 제가 마블에서 따지면 제일 많이 모았다면 DC에서는 배트맨을 가장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배트맨만 해도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까지 합치면 8, 9대가 넘으니까요. 간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런 아머드 배트맨 요런 녀석들에 비해서는 수트 꼭! 주먹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오, 생각보다 90도 이상 그래도 구부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움직여지고요. 확실히 이제 얘네들도 조금 발전을 해서 옛날에는 수트가 꽉 껴있어서 앞으로 나란히는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의 가동성도 확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하자마자 네, 허리는 안 움직이네요. 허리는 안 움직이고 네, 양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명서에 어느 정도 가동이 있다 뭐 이렇게 사실 써있긴 하는데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실제로 만져보고 부서지지 않을 만큼의 가동성만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하체는 요 정도 구부려짐이 있을 수 있다. 양쪽으로 벌어짐은 오, 그래도 꽤 됩니다. 양쪽으로 상상 이상의 하체가 많이 움직여지고요. 그거를 조금 하고 났다고 뒤쪽에 엉덩이가 벌써 들어가는 듯한 수트에 이런 게 좀 있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것만 보시고 움직이는 걸 최대한 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엉덩이가 너무 오리궁댕이긴 해요. 벌렁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안 이쁠 수가 있는데 조금 만져주면 그래도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리면 된다.
그리고 역시 저스티스 리그 택티컬 수트라고 써있는 스탠드. 스탠드까지 높으니까 애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베네플렉의 그런 하관, 점, 튀어나온 이런 부분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갈아 끼우는 건 다 이제 아실 겁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릴 수가 있고요. 그럼 망토도 요거까지 떼면 망토도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요 헤드에서 이런 식으로 택티컬 수트의 하이라이트죠. 선글라스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살짝은 좀 평평한 느낌의 선글라스를 끼워주면요. 요렇게. 와, 이게 굉장히 약해서 사실 이거 잘 부러질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금방 부러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구부러짐이 더 큰 게 있습니다. 많이 구부러지는 거. 요 녀석은 역시 여기에 똑같이 끼워주면요. 요렇게 위로 걷는 듯한 모습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들은 이유는 실제로 썼다 벗겼다란 안 되고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먹진 손 한 쌍이 있고요. 그리고 뭐야? 디럭스 버전이 아니었어, 이거. 일반 버전이었어. 마더박스가 안 들었어. 아, 어떻게? 사이보그가 이렇게 슈퍼맨 부활시키는 그 마더박스가 저는 이거 들은 줄 알고. 일단은 오늘 마더박스 3종은 실패입니다. 이렇게 펼친 손 하나 또 있고요.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베테랑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한 개 해가지고 손은 총 7개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눈을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이쪽 안쪽에 예전에 이거는 몇 번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빼주면 눈이 빠집니다. 이렇게 징그럽지만 눈이 없죠. 얘도 이렇게 입도 빠지면 약간 요런 그냥 카울 느낌이 좀 되고요. 살짝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쉬 하고 있는 느낌. 이렇게까지 하면 뭔가 입을 벌리고 있는 느낌. 눈 역시도 왼쪽을 보고 있는 듯한 눈을 띄울게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눈을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서 넣어서 땅 하면은 눈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무기부자, 루즈부자답게 요 녀석을 한번 또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폭탄을 따로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파라데몬 처치할 때 한 번 정도 쓴 기억은 있습니다. 한두 번? 네. 폭탄이 세 개가 들어있고요. 요 녀석이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디테일하죠, 아주. 요 녀석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배트맨은 날 수가 없고 망토가 이제 떨어지는 거는 돼요. 비행을 하기 때문에. 날아오르거나 뭔가 멀리 건너뛰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펼칠 수 있는 뭐 요런 느낌의 약간 그런 호크아이의 화살 같은 화살 촉 같은 느낌 요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고 베트랑도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루즈는 아쿠아맨 딸랑 창 하나 들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루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가서 저기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일반 버전을 산 게 맞더라고요. 왜 나는 디럭스 버전을 산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게임 오버. 소사이드 스쿼드 버전이라고는 하나 요 녀석이랑도 비교하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교를 좀 하자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쫄쫄이만 입은 느낌이고 요 녀석은 그 앞에 뭔가 좀 더 갑옷을 덧댄 듯한 느낌이에요. 뭐 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포징할 뭐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더박스가 없잖아. 내가 사실 이거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전에 리뷰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을 것 같아서. 아, 여기 와, 디럭스 버전이 아니었어. 그리고 심지어 마더박스도 인간 마더박스가 제일 예뻐요. 이거 뭐야 이거 마더박스. 말라 비틀어진 듯한 매주 느낌도 좀 있고. 아마존 마더박스는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겼고 디럭스라고 써있는지도 않은데 혼자 디럭스라고 그냥 착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냥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산마도는 실패입니다. 오늘은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예. 아쉽게도 사이보그는 지금 핫토이에서는 발매를 안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거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슈퍼맨과 플래시는 받아보면 이렇게 딱 다섯 명을 전시하기에는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